Worldwide K-pop Channel 1 The K. 2PM의 5분 라디오가 오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. 넌 키가 몇이니? 78이요. 아, 178이요. 나도! 와우! 어려서부터 남다른 2PM의 5분 라디오 바로 네임샷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의 작품명은 Put your hands up! 저희가 먼저 가죠. 야, 네, 갑시다. 저희 먼저 가죠. Put your hands up! 정말 평범하다. 아, 이 정도는 해줘야지. Put your hands up! 와, 팀워크가. 이 정도는 딱 느낌으로 와줘야지. 한 장의 사진으로 2PM을 위, 아래, 위, 위, 아래 들었다 놨다 하는 힐미, 힐미! 힐미를 들면 이걸 제발 좀 집어주세요. 아, 그럼 뭐 그냥 이거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되네요. 자, 예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예, 예. 그래도 혹시나 자기한테 자기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 그 힐미. 네네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힐미 힐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진. 어우, 이 친구. 자, 이게 이걸 잘 보시면. 네, 제가 확대를 해봐도 될까요? 아하. 확대라는 거군요. 확대가 되더라고요. 이게. 아니, 그렇지. 21세기에. 뭔지 알 것 같아. 섹시한데요? 자, 킬미 힐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살려, 살아있어도 뭐. 그렇죠. 예. 딱히 뭐 문제 없는. 뭐 그냥 살려야지. 예.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찬성이 사진에 이어서 다음 네. 사진은 뭐냐면. 예. 잠깐만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저희 그때 엠넷에서 예, 할 때였죠.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. 야외 수영장에서 난타 공연을 했었을 때 예, 저희가. 했었었는데. 와, 이거 기사 사진이거든요. 야, 이걸 타이밍이 최고인 거죠, 이건. 와. 남자다운데요? 확대하지 말자. 인간적으로 확대하지 말자. 이거 너무 너무 세다. 확대하지 말자. 저는 결사 받냅니다, 이거. 이거 죽여야 될 것 같아요. 결사 받냅니다. 제발 지워 주십시오. 팬 여러분들 제발 지워 주십시오. 자, 다음 사진 바랍니다. 아, 또 대견이네요. 제 엉덩이를 뭐 이 정도는 이 정도야 뭐 이 정도는 네, 많이 이런 표정을 요새도 짓고 있어서요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뭐 이런 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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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뭐. 딱히 문제는 없네. 자, 다음 보시죠. 야, 찬송아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좀비 표정을 지었어요. 왜 그랬어요? 아니, 지금 앨범 거의... 컨셉과 맞게 400안을 한번 보여드리면서. 이거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. 밤에 꿈꿀 것 같아요. 저는 힐미입니다. 하나, 둘, 셋. 힐미. 이 사진 별로 안 좋아해요, 저는. 제발 지워주십시오. 다음 사진. 아이. 이거 귀엽죠? 예. 이건 사실 최근에 영화 프로모션 사진으로 나온 건데 저는 힐미예요. 왜요? 그냥 좀 수염을 좀.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리터치를 좀 해도 돼. 수염도 수염인데 사실 형 놔주세요. 콧구멍이. 네, 콧구멍 여기서 가린다고 다르지. 콧구멍이. 네, 콧구멍 여기서 가린다고 다르지. 자, 패스. 자, 좋습니다. 아, 이건 뭐 그냥 몸 좋을 때네. 좋네. 이거는 힐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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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미. 나쁘지 않아요. 플리즈. 아, 힐미. 아줌마. 이때의 정말 그 어떤 몸은 좋아요, 몸은. 몸 진짜 좋네요. 이때 컨셉과 저 안경 그리고 저 어떤 거의 분위기. 거의 복주족이에요. 정말 힘들었습니다, 저희 사실. 덴버 아니에요, 덴버? 형, 덴버? 형, 이따 상처 받았었어? 덴버가 여기 있는데. 아, 재밌네요. 아니, 정확히 언제였죠? 이거 2010년? 11월 31일이었어요. 킬미, 킬미. 자, 하나, 둘, 셋, 킬미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이게 킬미 하잖아, 그럼 더 돈다? 자, 아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억을 좀 되짚어 봤습니다. It's alright, 우리 집으로 가자. It's alright, 단 아무도 모르게. 멤버들도 푹 빠진 2PM 정규 5집. 이제 당신이 빠져들 차례. 타이틀 우리 집. 그 외 다양한 장르 제공.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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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 5에서만. 벌써 마칠 시간인데 우영 씨. 오늘 그렇습니다. 가장 재밌었던 때가 언젠가요? 그
추억 속의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그때로 이제 촥 빠져들어져가지고 그렇죠. 좀 지워줄 수 있는 사진들은 좀 팬분들이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은 바람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흑역사가 넘쳐나죠. 네, 너무 많습니다. 그 흑역사까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자,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꼭 다시 만나요. 안녕! 아니야, 얘들아! 와, 이거. 아니, 이거. 그래, 형, 지금 와, 좋은 신부인데. 예.